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요거 아스파라거스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스파라거스는 좀 많이 보들보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억센 게 있으면은 줄기를 이렇게 조금 끝을 좀 이렇게 깎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거는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특별히 안 깎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억센 것 같네요. 조금만 껍질을 딱딱한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깎으면 아까우니까 너무 딱딱하다 싶은 것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튀김 가루를 준비하겠습니다. 튀김 가루가 좀 바삭하기는 이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튀김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튀김 가루 한 컵하고 물은 한 반 종이컵 90ml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를 한번 보고요. 빡빡하게 했습니다. 옷이 별로 안 붙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빡시게 했습니다. 이 반죽할 때 부었던 물은요, 그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물이었고요. 반죽 양이 작다 보니까 이게 쑥 집어여서 하질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후라이팬은 좀 납작한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넣었습니다. 자, 기름 온도를 확인하려면 튀김을 한 방울만... 아, 금방 뜨네요.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비싸니까 이 한 개라도 조금 왠지 소중하게 다뤄지게 되네요. 밀가루 튀김만 바삭하게 튀겨주면 다 됐습니다. 딱딱하게 밀가루가요 딱딱하게 튀겨졌으면 건져내겠습니다. 이게 튀김가루로 하면은요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놔둬도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하는 반죽은 놔두면은 금방 좀 눅눅해지길래 제가 오늘은 튀김가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딱하게 튀겨졌으면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만화를 좀 잘 보는데요. 와카쿠와 술이라는 만화에서 보면 이 아스파라거스 튀김을 아주 맛있게 표현하면서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스파라거스 튀김의 본연의 맛을 한번 소금으로 아스파라거스의 본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뜨거워. 아스파라거스의 향도 느껴집니다. 맛간장 만들어놨던 걸 소스로 했고요. 맛간장 없으시면 간장과 물과 식초를 1:1:1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맛간장이 맛있는데요. 아스파라거스의 본연의 향을 느끼시려면 소금이 훨씬 낫습니다.